Si volés, yo te quiero, yo me muero por tu amor. Si volés. 한 줄 자리 비었다고 성종 씨랑 소식자 얘기하면서 빵긋빵긋 웃던 소연 누나의 모습이 아른거리네요. 오늘부로 결승은 없습니다. 어딜 뺏겨 절대 안 뺏겨. 도끼 바짝 오른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안녕하세요. 굴러온 돌입니다. 나 박힌 돌 잘 빼네요. 야망 가득한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자,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2주 만에 컴백한 우리 윤지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네. 뭐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네. 예, 우리 어떤 수식어가 제일 좋으세요? 저요? 저는 지금 네. 저한테 제일 좋은 수식어는 네. 2022년 네. 2월 21일 박수현 러브게임 대세 개그우먼으로 이예지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저는 그 수식어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1년 전에 대세 개그우먼으로 예, 출연했는데 1년 만에 지금 다시 또 스페셜 게스트 와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더 대세가 됐습니다. 구독자가 9만 명을 넘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2023년 예, 대세 개그우먼 이예지 씨 모셨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Has Daddy. Has Daddy. 이거 듣고 싶어.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대지. 이거 듣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너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 9만 명 구독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우리 윤지성 씨. 제가 너무 늦장 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니 거기 여기는 업로드가 안 되고 있어. 업로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제가 너무 그래. 혼자다 보니까 예, 예. 혼자 편집하고 혼자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자꾸 그래요.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주일에 두 편이나 한 편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한 달이가도 안 오고 6개월이가도 안 올라오니까 나는 그 채널 버린 줄 알았어. 윤지성 씨. 아니 제가 가끔 또 잊을만해도 올라오고 잊을만해도 올라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가끔 그렇게 돼가지고 딴 일 하다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되고 예. 제가 그래도 항상 월요일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 방송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네. 라이브를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네. 그 점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너튜브 해지대지 예, 많이 검색해서 예, 네.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윤지성 씨가 2주 만에 네. 컴백한 이유는 대만 공연 때문이었는데 맞습니다. 아, 대만에서 제일 또. 좋았던 거 뭐였습니까? 어머. 아무래도 바발들이랑 또 함께 네. 있었던 시간이 제일 좋았죠. 제가 바발들을 너무 대만 바발들을 4년 만에 만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정말 잊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또 감동받아가지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또. 네, 네. 원래 또 울본데 또 4년 만에 만났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네. 대화 잠깐 나눴는데 영화 보고 오늘 우셨다고. 네네네. 무슨 오늘, 영화 봤어요? 오늘 영화 보고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가오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네네. 보고 왔거든요. 거기 울 장면이 있어요? 펑펑 울었어요. 누나 저 진짜. 아니 거기 나 이제 다시 봐야 되나? 거기 울 장면이 우느라고 나 영화를 못 봤어. 우느라고 막 아니 난 영화를 봤나? 저도 봐야겠어요. 눈물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 네네. 봐야겠네. 아니 그 지금 영화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네네. 우리 이예지 씨가 네. 우리가 지금 대세 개그우먼으로만 소개를 했는데 네네. 범죄도시 3 지금 영화에 네. 출연하신다고. 네, 이거 아니 네. 본인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네. 우선 촬영을 끝낸 상태이고 이제 네. 22일 날 시사회를 하고 이제 31일 날 개봉이 돼요. 네. 저는 이제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하는 네. 거니까 저한테 이제 대사도 있고 이제 마동석 선배님이랑 같이 컷도 잡히는 거예요. 형사예요? 아니요. 클럽녀 2입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아니, 도입부면 무조건 중요한 거죠. 도입부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중요하죠.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드리면 네. 클럽녀 2면은 모르고 이 이예지가 그 배우인지 모르고 왜냐면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맞아요. 연기 맞아요. 톤이 맞아요. 목소리도 톤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모를 수 있는데 맞아요. 미리 좀 네. 대사 한마디 스포 가능합니까? 스포라기보다 그냥 클럽 앞에 네. 서 있으면 저희밖에 대사가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 네. 클럽 씬 나오면 바로 집중해주세요.
나오세요. 아, 네. 이예지 씨 나옵니다. 네. 그 범죄도시 3에 그러면 클럽 씬이 도입부 어느 정도에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네, 한 3분 5분 사이에 나오나요? 아니요. 그 정도보다 조금 뒤일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한 10분 15분. 네, 약간 그 정도 그 언저리쯤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클럽 나면 무조건 집중하세요. 집중해야겠다. 네, 왜냐면 범죄도시 3가 지금 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선배님 당황하신 것 같은데. 대세 개그우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역할이 뭐예요? 클럽녀 2입니다. 네. 엄청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연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소리가 사운드가 없이 연기하잖아요. 클럽 노래 나오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정말 큰 연기력이 필요해요. 근데 춤을 추세요? 아니 춤 안 추지. 호객이죠. 들어가지 못하고 그치. 그냥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춤은 안 추. 그러니까 안에 등장이 안 돼. 인이 안 되네. 그렇죠. 인이 안 됐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또 범죄도시 3. 아 거기 혹시 눈물 나는 장면 우리 윤지성 씨 어떻게 눈물 나는 장면 저 있나요? 눈물 나나요? 무조건 흘리실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살짝 보니까 너무 이번에도 1000만 넘을 것 같더라고요. 또 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힘도 많이 쓰시고 또 거기에 패밀리십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웃으면서 일하시고 이래가지고 원래 좋은 분들이 작업을 하면은 맞아요. 그럼요. 무조건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케미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도 아마 1000만 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2 뭐 보신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3가 이미 촬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셨는데 여자분입니다. 어떤 양심 고백이길래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이 지성아 엄마지. 네 행여나 그 어버이날이라고 뭐 꽃 같은 거 사오는 거 아니지? 아 그런데 명색이 어버이날인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야지. 에이 내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보러 와. 알았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지순아 잘 들어라. 내는 정말로 암컷 싫어. 어 필요 없다 하도 안 오냐. 어 알아 모르냐. 그렇게 전화가 끝났고 이번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지난 주말에 미리 엄마를 보러 갔죠. 어머 우리 지순이 왔냐. 아이 또 빈손으로 오라니까 뭘 이리 바리바리 싸불었어. 짜잔 엄마가 가슴에 꽃 달기 싫다고 해서 카네이션 화분으로 준비했지. 물 줄 때마다 내 생각해요. 아따 참말로 뭐 이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어머 지순아 그 옆에 봉다리는 뭐더냐. 이거? 어 시장에서 족발 사왔는데 이따 먹으려고. 아이고 그러냐. 이 엄마는 그 입맛이 없어 보러. 아 왜? 아 내가 꽃 사는데 돈 써서 화났어? 아 이거 얼마 안 해. 아이고 내가 알다 맛이. 에? 뭘? 아니 그 뭐 얼마 안 하는 거 안다고 니네는 아직도 눈치가 없어서 어찌 살래. 어? 돈이나 이 상품권은 준비 안 했냐. 아니 엄마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면서. 네가 언제부터 이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늘어먹었을까? 어? 아이고야 이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내 얘기라니까. 아 엄마도 참. 아 그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지 그랬어. 어, 그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옆집 소연이는 엄마한테 그 임영웅 굿즈에 어? 콘서트 티켓까지 선물로 줬다는디. 그러고 울지 맘마당에 깔린 게 꽃인지 사봐도 화분에 사오냐. 솔직히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는 거 빈말인 거 알았지만 통장 잔고 보고 눈치 없는 척한 나만 쓰레기야. 앞에 약간 범죄도시 깔고 연기 시작하니까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 조금 힘들어서 했어요. 연기 잘하셨어요. 아, 괜찮아요. 그럼요.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갖고 싶은 선물입니다. 아니 부모님들은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부담이 되면 돈을 뭐 모아서 하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고 근데 나중에 뭐 상품권이나 또 뭐 돈이나 이런 걸 이제 기대하시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딱 골라주면 차라리 편한데. 그렇죠. 누구누구 콘서트 티켓. 뭐 맞아. 이렇게 아니면 뭐 코, 가디건 뭐 이런 거라도 가방 뭐 이런 거라도 하면 조금 어떻게 좀 해볼 텐데. 편하죠. 그렇죠. 두 분은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을 해드릴 예정이신지. 저는 그냥 뭐 그냥 사실하고 편안하게. 네, 그냥 상품권으로. 예. 네. 한찰로 그냥. 그렇죠, 그렇죠. 지성 씨 엄마이고 싶어요. 엄마. 지성아. 우리 지수라. 엄마. 우리 지수라. 혜진 씨는 혹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일 가고요. 우선 꽃을 주문을 해놨고 요즘 보면은 인스타나 이런 거 별스타그램 보면은 휴지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영상을 엄마 아빠한테 우선 보여주고. 어머. 안에는
그냥 휴지만 넣어놓고. 그러면 아~ 현장 그러면 더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상에는 현금 따발이 막 나왔는데 실제 받으면은 휴지가 나오면. 그쵸. 그래가지고 또 현찰을 또 크게 따로 영상으로 좀 찍어놓으려고 그걸로. 아 네. 그러면 약간 실망하시는 부모님의 표정도 나오고 네. 다시 또 현금 네. 받으시는 부모님 그쵸. 역시 개그우먼이가 네. 아이디어가 아니, 어떻게든 그냥 영상 찍을 생각. 그러니까 조회수 뽑아먹을 생각.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제 10만 가야죠. 조회수 뽑아먹을 생각만 하고 지금. 그쵸, 뽑아먹어야죠. 그냥 가족들이 다 희생양이야. 여기 윤진성 씨도 여동생의 어머니의 아주 다 희생양이에요. 예, 예, 아, 가족이 짱이죠. 아, 네, 네, 정말 가족 예능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갖고 싶은 선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갖고 싶은 선물 뭐 갖고 싶은 선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가수 지성아 요즘 엄마 어깨가 많이 아프다. 알지?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일본 온천 가서 어깨 좀 넣어야겠다. 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안마기 그런 거 너무 좋지. 차라리 네. 그렇게 말해 주는 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맞아. 이렇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받고 싶은 선물 네. 예, 보내 주세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아우 앞서서 꽃 얘기 아니 우리 바발들이 예쁜 꽃을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범죄 도시 3에 묻혀가지고 꽃이 묻힐 뻔했어. 이거 묻혀도 되는 건데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퍼플 아주 신비스러운 네네네. 컬러로 만들어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바발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인피니트 내꺼 하자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 내꺼 하자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윤지성 씨 대만 간 사이에 우리 또 인피니트 성종 씨가 아 네. 그러니까요. 예, 이 자리를 또 빛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요. 진짜 성종이 진짜 근데 눈빛이 아 근데 진짜 잘하긴 진짜 너무 잘, 잘해요. 아니, 또 방송, 너무 착하고 방송 봤네요 또. 아 제가 다 봤죠. 다, 저 당연히 봤죠. 근데 뭐 아니 약간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 저는 안 넘본다고 제가 아, 난 너무 넘봤나? 보통 이제 소라 선배랑 같이 예. 이제 네네. 호흡을 네네네.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예, 소라 씨, 박소라 씨라고 하는데 아. 박소라 씨도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나중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분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해지성으로 소라 씨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서민정 님 주셨습니다. 서정민님 주셨어요. 네. 지성 씨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수 지성아, 나는 컴백을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받고 싶은 선물 주제가 네. 받고 싶은 네. 선물입니다. 그쵸. 바발 3기 사진 너무 아깝다. 미모 역대급이다. 그래, 우리가 아티스트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빠른 컴백입니다. 아유, 최고의 선물 맞아.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저도 너무 컴백을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세요. 네, 곡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지인님 주셨습니다. 네. 아들 준영아 요즘 엄마 라디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청소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요즘 무선 이어폰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 나도 귀에 꽂고 싶구나. 웃음 웃음 요즘에 그 그냥 무선 이어폰 이렇게 작은 거가 그쵸? 예전 거면 요즘엔 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 거 예, 요걸 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셨어야 되는데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예,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예, 헤드폰 예. 네, 이어폰 송지영님 오늘 안마 쿠폰 3장이나 준 초딩 딸내만 엄마는 사실 금붙이를 정말 좋아한단다. 오. 얼른 커서 금으로 도배할 수 있게끔 도와줘봐 네. 이렇게는 이제 쿠폰보다는 금으로 부탁한다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윤지성 그리고 해지대지 이혜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선물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엄준호님. 여보 난 다 필요 없어. 딴 건 진짜 안 바래. 그냥 낚싯대 하나만 사줘. 그냥 그거면 돼. 내가 고기 많이 잡아올게. 감성이 다 담겨있어 이 글에. 그렇죠. 낚싯대 하나만 된다고. 간절해. 항상 이제 낚싯대
소박자로 나가시려고. 어, 소박해요. 어, 그러니까. 예. 네, 딴 건 안 바래. 그러니까 안 바래. 네. 7640님. 딸아, 매트리스가 오래돼서 밤마다 삐걱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 아. 매트리스 폭신한 새 침대가 갖고 싶구나. 이거는 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매트리스는 삐걱거리지 않아. 이 침대가 맞아요, 침대가 맞아요. 삐걱거리는 거예요. 프레임 같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네. 이게 대충 들으면은 매트리스를 바꿔드려야 되나? 그러니까요. 아, 맞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것만 보고 매트리스 사드렸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버이날 이제 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또 대접 못 받고 집에 오랜만에 가면 그렇죠. 난리 납니다. 박정숙님. 여진아, 너만 일본 여행 다니지 말고 나도 보내주라.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나랑 뭐 아버지든 맞아. 나랑 나도. 친구든 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좀 가자. 나도 좀 그러죠. 7862님. 18살 고등학생 김채원아. 아우, 구체적이다. 고등학생 예. 김채원아. 잘 들어 채원아. 자, 엄마는 갖고 싶은 건 없다. 없대. 없어. 없어. 네. 없대요. 자, 너가 쌍꺼풀 하겠다고 돈이나 달라고 하지 마라. 했으면 좋겠다. 아. 18년 동안 너 키우느라 돈 많이 썼다. 음흠. 효도는 필요 없다. 돈 더 쓰게만 하지 말아다오. 아, 근데 어머님 18년 동안 들어간 돈보다 이제부터 들어갈 돈이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어, 예. 왜냐면 18년 동안은 공부만 했고 아이가 뭘 했어. 별거 그쵸, 안 했지. 그쵸.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동안 돈 많이 썼다며.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 더 쓰게만 하지 말아다오. 아, 어머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네, 간곡하게. 네. 진짜 간절하게. 네, 바랍니다. 송지영님. 받고 싶은 선물이요? 직장인에게는 일주일 유급 휴가요. 일반 직장인에게는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건 정말 꿈입니다. 그쵸. 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제주 한 달 살이 이거 진짜 꿈이지. 그러니까 꿈이죠. 완전 꿈이죠. 여기 우리 셋 다 안 되죠. 여기 다 안 되지. 여기 제작진들 다 안 돼. 엔지니어 선생님 다 안 돼요. 저희뿐만 아니야. 진짜 네, 다 안 됩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하고 엄청난 선택인 거잖아. 맞아요. 이게. 아유, 그러니까. 예. 박수경님. 우리 엄마는 어버이날 남자 데려오라던데. 어머님, 어머님. 가능한 걸 얘기를 해주세요. 가능한 걸. 이번에도 불효자는 옵니다. 남자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20년을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세상에. 차라리 어머님 현금을 달라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일할 수 있지. 네네네. 아유, 세상에나.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다음 사연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의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저는 단골 헤어샵이 있어요. 봄맞이 염색을 하러 갔죠. 어머, 혜진님 오랜만이에요.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네요. 혹시 남친 생겼나? 어머, 지수씨 눈치가 왜 이렇게 빨라요? 웬일이야. 어, 나 그냥 샵 때려치고 돗자리 깔까봐. 얼른 앉아봐요. 썰 들어줘야지 또. 자리에 앉자마자 그렇게 폭풍 수다를 떨었죠. 그래서. 아, 뭐 하는 남자? 어디서 만났어? 저기 헌팅 뭐야? 아우, 쌤. 숨 넘어가겠어요. 워워. 자, 쌤. 지금부터 썰 들어갑니다. 아우, let's get it! 난 연애사가 제일 재밌어, 정말. 아니, 요 앞에 실내포차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친구랑 어묵탕에 소주 한 잔 딱 때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싹 다가오더니 나한테 이 동네 사냐는 거야. 대박. 아, 여기가 무슨 강남 홍대도 아니고 동네 술집에서 헌팅 뭐야? 솔직히 저도 막 동네에서 헌팅은 좀 아니라 생각하고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어머, 세상에. 데스티니 완전 내 스타일. 쌤, 나 약간 날티나 보이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죠? 알다 마다. 아, 상견례 문전 박대상 연예인만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나 바로 번호 교환하고 두 번째 만났다 딱 사귀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나 너무 주택인가? 뭐가 주택이냐? 그럼 남친도 동네 사람? 내 전남친도 이 동네 사람인데 소름. 아, 그 쌤이 막 학을 때던 전남친? 막 맨날 클럽 가고 거짓말 했다가? 그래. 이 동네에서 헬스 트레이너 했는데 요즘에도 하려나? 헬스 트레이너요? 어머, 어디서? 몰라. 러브게임 헬스장인가 뭔가. 걔가 맨날 식단 한답시고 닭가슴살만 먹어대서 나 닭 되는 줄 알았잖아. 혹시 쌤 이름이 박소팔? 어머,
설마. 그렇습니다. 헤어쌤의 전남친이 제 현남친인 상황이었죠. 야, 와, 그 남자의 전적을 익히 알고 있어서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아~ 그 뒤로 헤어쌤이랑 어색해져서 샵 옮겨버린 나만 쓰레기야. 근데 정말 잘 살아야 돼. 이런 진짜?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연들이 오더라고요. 다른 사연에도 그쵸? 이런 게 왔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어머, 진짜 잘 살아야겠다. 정말 뭐 내 절친이랑 이제 사귀었을 때 막 정말 쓰레기였는데 맞아, 맞아, 이제 맞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한참은 흘러서 이제 나랑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알고 봤더니 내 절친의 전 남친이었더라. 그래서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사연도 어머, 있었고 어떡해. 꽤 있습니다. 한순간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갖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데 그쵸? 그걸 또 이렇게 그리고, 된 거잖아요. 이게 또 선택을 잘하셔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결단을 또 잘하셔야 돼가지고 오늘 문자 주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살면서 여러분 황당하고 너무 신기했던 경험담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을게요.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해서 좋았던 것도 있고 그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서울에서 맨날 있어도 안 만나지는데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 전 남친도 하와이로 신혼여행인데 그 리조트가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아니 서울에서도 못 만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거 황당한 게 맞을까요? 그렇죠.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나는 아니 헤어진 전 남친은 우리가 그렇게 2-3년은 지나도 안 만나지잖아요. 그렇죠. 만나려고도 안 만나지는. 그런데 네. 이렇게 몇 년 뒤에 막 이제 신혼여행 에서 겹쳐. 어머, 나도 어떡해. 발리로 갔는데 어머. 그 친구도 발리로 왔어. 뭐 하고 많은 것 중에 그렇죠. 발리 선생님 일이 그런 거야. 발리 선생님. 요즘 친구들 몰라. 몰랐지. 난 왜 또 알아들은 거야. 발리 선생님 일 몰라요. 또 셋이서만 즐겁네요. 그러니까요. 또 바깥에서도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여러분 네. 황당하고 신기했던 경험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혜지 씨 신청곡을 네. 들을 텐데 네. 비욘세를 가져오셨네요. 네, 또 제가 항상 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술 네, 먹으면 네, 항상 네. 듣는 노래 혼자 집에 있을 때 듣는 노래 청소할 때 듣는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너무 좋잖아요. 비욘세 러브온탑을 그 너튜브에 치면은 첫 번째 영상이 나와요. 네. 무대를 하는 네. 그 영상을 제가 한 50번을 넘게 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노래 제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럼 좀 저 날도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좀 비도 내리고 남부지방에서 네. 좀 처져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러브온탑을 듣고 에너지가 좀 올라오는지 노래 듣고 문자 한번 주세요. 비욘세. 비욘세 러브 온탑 혜지 씨 신청곡이었는데요. 8901님 혜지 씨 선곡 센스 보소 텐션 팍팍 올라갑니다. 4306님 여기 부산인데요. 비도 오고 퇴근길 차도 엄청 막히는데 노래 참 좋네요. 집에 가서 너튜브 혜지 대지 검색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아마 그 흥과 에너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네, 네, 네. 예, 비욘세의 그 흥은 아니고 네. 전 제가 비욘세라고 생각하고 춤을 췄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정확하게. 근데 전문가 계시잖아요. 윤지성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그 텐션은 정말 텐션이나 이런 것은 비욘세 네. 선배님의 네. 뭐 견조될 정도로 네네네네 네, K-윤세 정도 네, K-윤세 정도로 너무 멋있어. 오늘 곡을도 새로 사오셨대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나오려고 제가 이거 꼭 방송 내가 좋아하는 방송 나가면 꼭 써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막 춤을 우리가 부탁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냥 부탁한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또 안경을 딱 내려서 쓰니까 느낌이 훨씬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멋있었죠, 멋있었죠. 네. 멋있었습니다. 완전 힙해요. 리에이 느낌 났죠? 리에이 선생님 느낌 리에이 났죠? 아니 리에이 선생님 아, 또 저희 예. 진짜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셔가지고 리에이 선생님 예. 방송을 리에이 선생님 아, 왜 선배님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세요? 아까 눈을 잘 마주치세요. 아니 난또 예, 또 예. 거짓말은 또 못하겠더라고. 없는 말을 못해요 또 제가. 아 괜찮아요. 저한테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 예, 네네 예, 리에이 예. 선생님의 제자로 네 애제자 예. 그냥 네. 해운세 정도 할게요. 아, 해운세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해운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로 아니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또 일어나나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7240님 헤어진 남친을 결혼 준비하며 드레스 고르러 갔다가 남자친구 턱시도 고르는데 거기 직원으로 있는 거 있죠?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결혼 준비하러 온 건 아니고 그 샵에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자꾸 추천해서 거기 샵 취소했잖아요. 뭐 이건 복수네. 아, 근데 실명 이거 말해도 되나? 어머. 예, 뭐 김
땡구 복수한 거냐 이렇게. 네. 아니 이분 쓰셨는데 시원하게 읽어요. 아, 그래요? 김정구 시원하게 한번 세게를 박아주세요. 김정구 복수한 거냐 이렇게. 네. 아 근데 야,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결혼 준비하러 네네. 갔는데 거기에 직원이나 스태프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의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네. 끝날 때 잘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적두면 안 돼요.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고3 담임쌤이 우리 집 앞 정육점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삼겹살 사러 갔다가 깜놀. 전공이 수학이셨는데 삼겹살 무게는 정확히 다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오차 안 내시죠. 네. 그렇죠. 오차 없지. 예, 수학 선생님이시네. 전공이 수학이면은 오차 안 내시죠. 오차. 아, 근데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정육점 하시는 건가? 사업으로 CEO가 되셨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서영님. 얼마 전 전국 노래자랑 예심 갔는데 대학교 CC였던 전남친이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둘 다 예심 보는데 너무 떨었는지 완전 염소창법에 가사도 틀려서 둘 다 예선 탈락했네요. 아이고. 정말 6년 만에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이제 아주 걔는 그냥 끝나고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냥. 그날 내가 노래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하필 또 하필 만나가지고 내 목소리 염소 소리 나게 막 이런 거죠. 세상에. 가사 다 틀리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그래도 뭐 한 번 붙고 한 번 떨어진 것보다는.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네. 맞아요. 예, 예. 7555님 건강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예. 글쎄 예전 여자친구가 대장 내시경 검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많네. 그러니까 어색한 인사와 함께 제 민망한 그곳을 전 여친께 맡겼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제 그쵸. 걔하고 나만 아는 거지 주변에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머 어떡해. 뭐 어떻게 다른 동네에 가서 병원에 가야 되나? 아니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늦었죠. 이미 이제 마주쳤을 때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다음번 검사 때는 다른 병원 갈 수 있으나. 하필 또 대장 내시경.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데도 뭐 그래도 예전 여자친구였으니까 어색함은 덜 했고. 네네네. 네. 아니 그분도 힘드셨을 거야. 잘 알아보고 가야겠어요. 예. SNS에서 뭐 하고 사는지 보고 그러니까요. 갈 때마다 확인을 하고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6683님 군산 대형 사우나 시설 좋아서 자주 가는데 네. 혼자 힘겹게 떼밀던 할머니 등 밀어주다 친해졌는데 나중에 상견례 하려고 보니 신랑 할머니였어요. 저 귀여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야, 근데 이게 드라마에만 항상 있는 줄 알았더니 예를 들면 힘겨운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막 재벌집에 막 사모님이셨어. 진짜, 뭐 이래서 뭐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쵸 그쵸. 상견례 하려고 봤더니 신랑이 할머니였다. 더글로리에서도 약간 우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문동은.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보통 꿈꾸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지나가다 할아버님 도와드렸는데 맞아요. 회장님이 그치, 면접실에 있고 그런 막 이런 거. 거기서도 손숙 선생님을 예전에 도와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문동은이 맞아요. 나중에 알게 되고 뭐 이런 설정.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 현실에 있네요. 야, 이런 게 있네요. 있네요. 세상에 주변에 힘겨운 분들 많이 좀 도와드려야 돼. 지금 오늘부터 도와야겠어요. 예, 왜냐면 이제 내가 여유가 될 때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V사구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탈 때 전 남친 이름을 부르면서 탔는데 네. 전 남친이 같은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었어요. 얼굴 가리고 몰래 숨어서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어떡해요? 아까 하와이 신혼여행지에서 만난 것보다 이게 더 놀랍죠. 어떻게 같은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에 앞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 다정하게 그러니까 못 잊어서 지성아 이렇게 불렀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나쁜 놈이 생략된 이 나쁜 놈아 잘 가라 이런 느낌에 지성아 막 이럴 수도 있거든. 뒤에 딱히는 다 뒤에 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뭔데 나야? 이런 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창피하네. 또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나를 못 잊었구나. 어떻게 진짜 너무 끔찍해. 이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야. 야 걔 롤러코스터 할 때 혜지 내 이름 부르더라. 너무 짜증난다. 너무 짜증나. 어떡해. 어머 너무 짜증나. 몸 놓아 부르더라 걔. 맞아 몸 놓아 부르더라. 이렇게 잘 살려요. 원래 그 마음을 잘 살려요. 그러니까요. 연기 잘해요. 너무 착독이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잘 살려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본업은 이제 가수입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진님 처음 볼 때 누굴 닮았나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머. 기억났어요. 개그우먼 김미연님과 탤런트 박혜진님 두 분 느낌이
너튜브 헤이스테이지 저 구독했어요. 김예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예희님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머. 탤런트 박예진님 느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고. 아 진짜요? 느낌이 혹시, 있어요. 진짜요? 네네네. 들었던 거 혹시 그럼 자랑 한두 개만 해도 돼요? 네네네. 네. 요즘 많이 듣는 게 이제 김아중 씨. 어. 마리아. 아 선배님 또 제. 그리고 네, 닮았어요. 네. 네. 아, 진짜 닮았어요. 여기 리액션 좋아요. 아, 또 한 분은 또. 누구? 네. 전종선님. 아, 네, 제가 전종서 씨는 제가 실물도 가끔씩 보는데 전종선. 방금 배로가 지졌어요. 선배님. 선배님이 약간 제가 이상한 말하면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받아주지를 못하죠 또. 아니 또 이게 또 우리 라송이 또 안 되는 거는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선배님 또. 이것도 오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범죄 예. 도시 3에서 이미 충격이 한번 왔는데 아 그 뒤에 전종서. 거짓말을 못하셔요. 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20년이 지나도 또 이게 또 잘 안 되네. 선배님.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여러분 우리 윤지성 씨가 추천한 곡인데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라서 맞아요. 어린이날과 잘 어울리는 노래로 토독토독. 아, 맞아요. 우리 윤지성 씨 목소리입니다. 아, 네,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우리 반려견 배로를 위한 세상의 모든 유기동물을 위한 제가 곡인데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유기견들을 위한 곡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오늘 바발들이 여기에 먹을 걸 보내주셨는데 배로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배로의 사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마 우리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갈가면서 진상한 먼저 먹기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같이 또 한번 만나요. 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강희석화입니다. 해발쭉 있고 리더 에러 에러 에러